양말이랑 담아서. 아, 언제쯤 오시려나. 어? 동윤 씨. 여기서 뭐 하냐? 아, 저야 해송자. 아니, 어쩐 일이에요? 심부름. 누구 심부름이요? 아무도 없는 거야? 네. 아, 진짜 누구 심부름 온 거예요? 야. 이런 게 아직도 있네. 김도현 씨. 배고프다. 넌 배 안 고파? 여기 가게도 되게 먼데. 해 먹자. 재료도 없는데 무슨. 왜 없어. 앞에 천지드만. 무슨 소리야. 해송장을 내놓으라니. 민 선생이 아리랑이 기증했다며. 그런데. 준영이 이번 기내식 신면이야 꼭 필요해. 얘 스승의 정을 생각해서 좀 주는 건 어때? 해송장은 상징적으로 보관하는 거지 함부로 주고 말고 할 물건이 아니야. 네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줄 수 있잖아. 잊었어? 준영이 금천장으로 아리랑도 너도 살려줬잖아. 보답은 해야지. 잘 생각해봐. 이거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건가? 사나래 회장님한테 전화까지 했다며. 고소당하면 빼주시겠지 뭐. 거기 신선초 입혔다. 그쪽도 뭐 좀 하죠. 밥 먹고 싶으면. 아 답답해. 그게 왜 신선초야. 너 요리사 맞아? 저거. 아니 할아버지처럼 뒷짐이나 지고. 그쪽 먹을 건 그쪽이 알아서 해요. 치사하게 안 먹어. 삐지기는. 엄마 찾은 것 같아요. 그래? 네.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 것 같아요. 당귀를 곱게 갈아서 넣으니까 훨씬 나아요.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니까. 장하다 우리 딸. 근데 뭘 싸시는 거예요? 해송장이야. 혹시 다시 달라시는 거예요? 아니, 준영이가 이번 메뉴 개발에 필요하대서. 엄마. 어쨌든 금천장 찾아준 아이잖니. 우리가 이 정도는. 안 돼요. 인주야. 절대 안 돼요. 준영이 지금은 사나래 백회장님 제자예요. 경쟁자라고요. 잊으셨어요?
난 마음의 빚을 갚고 싶을 뿐이야. 그래도 싫어요. 그러지 마세요, 엄마.